오늘은 핑크랩 중에 브라운 크랩이라고 보여드릴 거예요. 네네.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갈색빛 돌인데 요즘은 또 브라운 크랩을 다른 말로 골드 크랩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 다음에 브라운도 들어오긴 하는데 네. 그렇게 큰 거는 수율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보시면은 요게 이제 블루, 요게 브라운. 이게 맛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? 맛의 차이는 얘는 게향이 좀 더 진해요, 블루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네. 또 게의 특유한 향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블루를 많이 찾으세요. 브라운은요? 브라운은 약간 레드랑 비슷한데 약간 심심한 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물리지 않고 좀 많이 드실 수도 있죠. 브라운 같은 경우는 키로 9만원대 가고요. 블루는 지금 10만 5천원대입니다. 아, 많이 올랐네요. 예, 엄청 올랐어요. 네. 블루, 브라운, 그 다음에 지금 레드는 숫개는 없는데 암개는 있어요. 이렇게 핑크랩 세 종류인데 보시면 색깔이 다 차이가 나요. 아, 여기 약간 빨간빛이 돌아요. 레드, 브라운, 블루. 레드는 지금 요건 암기기 때문에 얘도 키로 9만원대 가고 있습니다. 네. 예, 밑에 가격은 85,000원. 그 다음에 중량은 1.65 정도. 6665. 가격은 14만원대 나오네요. 보시면은 방금 아 제로로 네. 요새 하도 이게 문제가 많아서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사장님 그 개는 뭐예요? 요거는 털개라고 그러는데요. 우와 엄청 크네요. 잘 나오지는 않는데 나올 때 항상 요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또 털개를 국내에서는 엄청 작은데 네 이건 러시아요. 얘는 키로 9만원대요. 저희도 요게 나올 때는 무조건 물량을 좀 많이 받아놔요. 왜냐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. 맛은 약간 꽃게랑 비슷해요. 근데 내장이 꽃게보단 좀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살에서 좀 더 단맛이 나죠. 이거 킹크랩에 비해서. 아, 요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? 아, 요거? 요거는 계속 나오나요? 요거는 계속 나오는데요. 요 근래에 한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. 크레이피시라고. 그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찾더라고요. 이거 없냐고. 궁금하니까. 네. 얘는 얼마인가요? 얘는 키로에 8만원이야 지금. 랍스터인데 꼬리살이 엄청 많이 나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찌개는 없고 찌개 있는 살들이 다 꼬리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살도 더 탱글탱글하고 1.78 정도 나오고 14만 3천 원, 1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. 아까 그 개 사시면은 저희가 요런 백화, 그 다음에 국산 가리비, 그 다음에 새우 요렇게 해서 저희가 스키다시로 조금씩 나가요. 기준은 하시면은 거의 뭐 10만원대 이상이면 드리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마리만 하셔도 조금씩은 저희가 다 챙겨드려요. 이건 물 빼야 돼요. 크랩피시는 안 빼도 되는데 이건 빼야 됩니다. 아, 물이 많이 나오네요. 네.
이렇게. 나온 거 다 뭐예요? 어느 거? 아 이거 앞에. 이거 저기서 갯짐에서 나오는 거 이게. 아 갯짐에서 떨어진 거. 예. 크랩피스 나온 게 아니고 킹크랩에서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이 부산물이 늘 나오게 돼 있어요. 네, 요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달았던 브라운 크랩이고요. 요거는 요새 유행하는 크레이피시고요. 요거는 키로당 지금 85,000원 정도 하고 얘는 키로당 80,000원 정도 합니다. 보시면은 둘 다 요렇게 쪄서 요렇게 포장 다 해드리고 보시면은 밑에 요렇게 조개도 서비스로 같이 좀 챙겨드리니까요. 요 정도 하시면은 대략 한 28만원, 3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. 두 마리 하셨을 경우에. 근육이야, 근육.